상대가 대놓고 들어온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으니 좀 받아칠 만한 챔피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 그레이브즈 화력을 더 올리나요? 우선 모스트로는 그레이브즈가 맞긴 합니다. 네, 픽 됐네요. 그렇죠. 그웬과의 라인전 상성, 뭐 주도권을 이용해서 미드 정글도 세잖아요. 탑 다이브 혹은 뭐 징크스를 진짜 잘 키워주겠다라는 상체의 의미인 것 같고요. DRX는 어젠가 그저께 LCK의 경기에서도 나왔듯이 라이즈에 대한 갈리오 카운터가 요즘 몸짱 라이즈가 갈리오를 못 들어요. 그러면서 맞죠. 오히려 사거리 짧은 게 갈리오의 CC 연계 때문에 터지더라고요. 그런 걸 노리는 밴픽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경기 오늘의 세 번째 매치입니다. 자, DRX가 파란색 블루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광동 픽스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양팀 정글이 만납니다. 어, 네. 좀 크게 일어날 것 같아요. 홍보인 것 같거든요. 예. 자, 어, 이거 아래로 보면 홍보할 수 있어요. 시트러스도 본격이 버텨야 되는데 근데 불덕! 아, 이걸 피치가 견뎌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트러스마저도 셋탭. 자, 전멸 빠졌고. 네. 자, 스펠 교환이 많았습니다 지금. 와, 이걸! 아, 이건 사고! 자, 피치가 지금 한 발 더 나왔다가 내려. 어, 예, 사고가 너무 크게 났는데요? 예. 자, 상대 칼날부리 쪽까지 들어와 있고. 자, 서포터가 가는 걸 미니시 묶어줍니다. 고전적이죠, 양팀. 자, 줄까지 네, 위로 합류했는데 오고 있는데요, 지금. 네, 어, 시트러스 위험한데! 왔다 왔어요! 이래는 못 맞췄고. 네. 잡고 빠지네요. 징크스가 또 빨리 오니까 불독이 때려보지만 데미지만 깎는 거고요. 미드 쪽에서 콜이 무조건 나왔어요. 자, 상대 라이즈 마나 없고 순간이동도 없다. 자, DRX 어, 조광 이걸 치고 있는 가운데 살짝 한번 맛을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만약에 정말 순수하게 오세요라면 예, 자, 먼저 달려든 건 DRX인데 가격 봐야죠. CC 연계가 와, 어트콜 미닉과 예. 조선수 순식간에 끊고 주도권을 틀어줍니다 DRX. 반전설이 정화 없어요. 와, 아 근데 오, 이거 전반적으로 플래타의 날카로운 간! 전반적인 분위기는 DRX가 잡고 있지만 이번엔 전령으로 미드 1차 타워를 가져가는 게 첫 타워예요. 야, 정말 주거니 박거니가 치열하네요. 그렇죠. 입구 가능하나요? 저 강타 네, 입구. 아, 됐어요. 아, 자, 징크스가 한번 잡혔던 게 굉장히 좀 치명적이었을 것 같아요. 어, 예, 이거 뒤에 탈. 뒤탈 보면서 네, 크게 돌고도 갈렸고 전멸 들어왔죠. 묶어주면서 뛰어가! 알파이트 국광! 그리고 계속해서 준에이니시 미니 끊고 힐링 활동해서 발길이 발길이 한 번 더 띄워줘요. 한 발, 두 발, 두 발, 세 발! 불독까지 정리하는 DRX! 그렇죠. DRX의 조합의 강점은 발키리가 딜을 못한다. 언제까지? 갈리오 궁 떨어질 때까지, 알리사 쿵쾅 할 때까지, 신짜 궁극기가 끝날 때까지, 뭐 그의 결계가 끝날 때까지 너무 볼 게 많아요. 3대1 교환하면서 이득을 봤는데 이걸 4대1로 만들어버립니다. DRX! 정말 정말 사이드를 세게 가겠다. 네. 근데 이게 시간 낭비가 조금이라도 되면 그렇죠. 지금 군대 쪽이 위험해요. 군대 쪽 봐야 됩니다. 어? 네. 자, 군대에서 대려 플래타를 한번 물어봅니다만은 아래쪽으로 컨트콜 한 발, 두 발, 미니시 받아주고 발 찌르기 성공했고 그럼 여기 아래쪽은 아, 클리어는 버틸 수 있죠. 그 외는 면역입니다. 타워 툭툭 예. 그 외는 면역입니다. 자, 맞으면서 타워 밀어냈고요. 자, 드디어 지금 아래쪽으로 특파됐던 두 명을 자 탈출해서 달아나는 궁극기 활용. 자, 어느덧 글로벌골드 한 5천 골드 가까이 벌어져 있는 상황까지 이어졌고 그만큼 징크스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예, 찌르기? 예. 찌르죠. 아유, 녹아요. 피치가 예. 지금 곰 녹아요. 곰 녹아요. 시니어스가 많이 아파요. 와! 발길이 희망인데 두 발 걸렸고 그리고 징크스도 따라갑니다. 징크스 반피. 반피 저기서 떨어졌고 야, 그웬이 징크스 와요. 징크스가 잡히고 나니까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광동 브릭스 1,2만까지 컷! 코드라킬 가나요? 코드라킬 나는 상위 살인마다! 또 잡아냈어요. 코드라킬 그웬 클리어!
클리어 선수가 계속 파밍을 하면서 성장을 엄청 했거든요. 18레벨이에요, 18레벨. 어차피 징크스 키워봤자 딜 못하잖아. 우리 조합을 봐. 이런 느낌으로 이 게임을 이끌고 갔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경기를 마무리 짓는 DRX 4용까지도 필요가 없다. 넥서스를 파괴합니다. GG! DRX의 기세, 광동의 2패를 깨끗이 씻어내는 상대 전적, 2승 2패를 만회하는 1승이었습니다. 네. 양 팀 다 사이드 푸시와 원딜의 성장에 힘을 썼고, 그래도 딜 못하는 징크스의 조합을 가져간 DRX가 한방 뻥 터뜨리면서 그래프도 잔잔했다가 한 번에 쓱 상승하면서 이겼습니다.